사랑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홈철지 온라인 오프라인 주일 예배 네, 라이브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시 한번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으신다. 지금 청주의 지교회가 두 명 이상 모이면 이제 지교회고 지금은 이제 포텐셜 혼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포텐셜 이제 지교회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는 종교생활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듣고 주님께 말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죠.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막 변하고 예, 지금 또 막 뉴욕도 그러죠. 우리 또 우리 예, 또 병원사에 가시는 은분 전도자님도 예, 지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전도 현장이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면서 복음화가 되면서 예,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던 게 한바다지네.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들이 일어나요. 본인들은 아시죠. 간증하게 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 청북 충청북도 충주의 지교회가 송창석 전도자님 지교회 담당하시는데 오픈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맡은 또한 지역 우리가 맡은 영혼들 오늘 이번 주에 만난 영혼들 가는 지역들 내가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뭘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응? 뉴스를 보고 저 어떻게가 아니라 그 뉴스에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뉴스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드라마도 보면서 문화를 내가 저기에 빠져들어가면 길이 없어. 답이 없어. 저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저런 문화구나. 한국이 지금 젊은이들이 저런 문화에 살고 있구나. 기도해주고 영화를 보면서 뭐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영화나 이 문화를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젊은 청년들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화도 그리스도 보혈을 발라주시고 흑암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난 크리스천이니까 영화 안 봐야지 드라마 안 봐야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문화 지킴으로서 등장인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만든 사람들 보혈을 필로 발라주시고 이거는 이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뭐 안주하고 뭐 옛날처럼 뭐 음악 들으면서 예, 뭐 멜랑콜리하게 이런 게 안 이런 거에 빠져들어가면 예, 계속 우울한 노래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듣고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고 만든 사람이 직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전도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급이 수없이 쌓여요. 그거를 볼 때 저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뭐 그게 천국에 쌓는 보화들 여러분이 쌓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축복받는 거 보면서 그게 저희의 상급이에요. 저희가 무슨 뭐 프로그램으로 묵습니까? 뭐 성가대를 뭐 조직하고 무슨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뭐 그냥 교회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는 에너지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본질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인생이 변했다. 내 인생에서 오는 이 죄를 죄인지도 몰랐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 죄에 대해서 찾고 회개하고 몰랐던 죄들 주님께 이게 죄였군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이제 저주 같은 일들이 끊어지기 시작.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그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니까 계속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죄를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좋다 나쁘다 내가 맨날 판단하고
하나님 전에 앉았던 것 모든 거에서 내려놓고 내려오고 이제 하나하나 성령의 사람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 내가 깨끗해져야 기도가 파워가 나와요. 내가 죄가 있으면서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 연결이 안 돼. 하나가 우리 사이에 벽이 죄의 담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어야 더 잘 들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이 빨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들, 나라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이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해하게 하는 직분을 직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홀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하나하나 여쭤보지 않고서 인생 살아왔던 것 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주에 또 하나 이아라바 지교회 생기고 아버지 복음 전도자 이아라바야 통화해서 지교회가 오픈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진을 서갈 수 있도록 청구천 삼을 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뉴욕과 일리노이와 이아라바 사이카 이아라바 호주와 일본과 아이아라바카이아라바이아라바이아라바마와 아이아라바이아라바이아 한국 전지역에 역사는 모든 허감사에서 성역으로 불러태워줘서 지역들을 예수님께서 명하라 아라바의 특별히 전도자를 맡은 그 지역들을 주여 붙잡아주시고 청구천사만 해주시옵시고 그 지역의 악한 사탄만 순간 세력들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권세를 묵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나아갑니다. 왕같이 제사장 부름받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미디어 영화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역사 낙하 사탄만 귀신들 성에 불러 태워주소 저기들 하나 여섯에서 명 아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야라바 음악을 만들고 아버지 많은 청소년들이 아야 청년들이 듣고 있는 음악과 미디어 모든 것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시고 아야라바야라바 흑암 세력들 아야 문화를 통해서 역사 낙하 사탄만 흑암 세력들 성에 불러 태워주소 저기들 하나 여섯에서 명하라 아바라바라바야라바야라바바바 아라바야라 우리는 문화를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라바야라바야라바리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와 지역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라바 할렐루야라바야라바 상가야라바야라바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종교하지 않고 복음하게 하시고 아라바야라바야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라바라바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 올리야라나라리야라바 야카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중국과 북한의 역사는 야야라바야라 공산주의형은 무너졌죠. 아라바야라바야라바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 독을 주시와 여기한 모든 중간에는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 악한 영 역사는 악한 영도 성에 불러 태워져서 지구들을 하여 쓰여서 명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300일 와프리미에이션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 성령 불러 태워줘서 저기들아 예수에서 명하라 아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라라야라바 천주교 역사하고 아야라바 종교의 흑암은 성령 불러 태워줘서 저기들아 예수에서 명하라 아야라바야 너희가 어디 감히 아야라바야 하나님의 역사에서 속이느냐 아야라바야 미혹하느냐 성령 불러 미혹의 영과 종교의 영은 성령 불러 태워줘서 저기들아 예수에서 명하라 아라바라 카야라바야라바 우리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 하라바야라바 우리 속에 우리의 죄와 악을 성에 불러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라바야라 우리가 알고 지내 모르고 지내 주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지었던 모든 것들 주여 이 시간에 깨끗이 성에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 예수의 보혈로 성에 불러 다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래서 아버지 담대히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을 쓸 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아니 알아봐요. 우리 인생이 그냥 아저 아버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요. 아니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진정한 복음으로 주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가이 아라바이 아라바 하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 우리 아이 아라바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 가는 지역들 아이 아라바이 아라바 우리의 마음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들과 나라들 아이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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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러 그 지역의 선악한 사막이 성령 불러 되어줘서 지어나였소서 명을 아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문화의 선악한 사막이 시대 전쟁과 전후의 영과 탈인의 원 성령 불러 되어줘서 지어나였소서 명을 탐욕의 지역들 삼일 성령 불러 되어줘서 지역들 하나였소서 명을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중앙하셔와 아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아라바라바라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아카이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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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미야와 아이 아라바미야 역사나카 사막이신다 아카라바 칼라라라리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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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 오 러리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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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바 오세나교와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이아야 일박바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오 러리 아라바이 아라바 미국 역사나카 사막이신 성령 불러 대주소 주로나 예수 성령으로 아카이 아라바 아라바이 아라바 영국과 스페인과 아라바이 아라바이 하이 아라세이드가 아이 아라바 브라질과 하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하라바라바이 아라바 오아 라카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태국과 라오스와 하라바라바라이 아라바이 아라바 필리핀과 아이 아라바 카이 아라바이 하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바 대만의 역사를 가슴으로 성의 불러 되어져서 주인들아 예수 성명 오 로르요 로르요 라니라니 아야라바 야라바 아야라바 카자흐스탄과 야르마타와 아야라바 야라바 몽골과 내몽골의 몽골 중국의 역사나 카스타모기신들 성형을 불러 태워줘서 주여들어 예수 성명 중국의 거짓의 원 성형을 불러 태워줘서 주여들어 예수 성명 역사의 외국의 원 성형을 불러 태워줘서 주여들어 나무 예수 성명 아라 칼라라바야라바야 우리 아야라보들 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라바야라 우리야 우리가 아야라바 하라바라바라바야라바야라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야라바야 지역을 대표하며 나라를 대표하며 아야라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쓸 수 있도록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아야라바 영적인 복음 가문 복음의 영적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의 우리의 자선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아라바 우리의 말과 능과 힘으로 안되오니 주여 주성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라바 아라바의 의인은 자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였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라바 아라 해야 될 것을 하며 아라바 아라바 아라 하라바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야라바 야라바 하라바라바 야라바 아카 야라바 야라바 야라 자자선서 아야라바 주님 앞에 맡겨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올리오로르디오르디아라바 야라바 주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에 불러 아라라라라 야라바 야라바 아가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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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라라야 하야라바 야라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고 주선 하나님 앞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라바이 하라바 성에 불러 성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러 하라바이 하라바 하리 하라바이 하라바 주여 성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호이 하라바이 하라바 하라바이 하라바야 이 하라바이 하라바이 하라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가이 하라바 상가이 하라바이 하라바이 하라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야라바 행하게 하옵소서 아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하라바라바라바 야라바 아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 야라바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바라바라바라바 이 아까 우리를 통하여서 아바 야라바 야라바 하라바 야라바 하라바 계획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카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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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야라바 야라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하리아라바야하야라보 이레아라리아라바 Feel your spirit, Lord. 오하라카마카야라바 오야라바야라바 Spread all your love and spirit of the world. Hala yarabanga yarabanda ramasanda radio. Abale yarabanga yarabanga yarabanga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아할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다라바야 오프로 오야 하라라니 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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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esus Jesus 오와 간다라 야라 키야라라 야라 몰 야라 할 야라라 야라 바보 야라 야라 We lift up the name Lord We glorify your name Lord Father God Oh, holy, come, my Establish your will, establish your kingdom, Father God. Oh, Aganda, Kaya, be so in our heart and spirit, Father. Oh, Aganda, Yaramanda, Sangya Chumakyashua, Tangshine Nara, Tangshine, Tangshine, Kingdom, Tangshine, Wango, we, Mamsu, Seo, Jushu. 바라겠다. 왕으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왕의 명령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왕의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라라라게 왕같이 제사장으로 에이아라바이아라 직책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바바바바바바바 우리의 모든 이아라바이아라 만난 사람들의 그 죄를 이아라바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아라바라바라바이아라바이아라바 제사장을 바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게 하시고 아라바이 아라바이 저희 아라바이 아라바이 죄 문제가 없어짐으로 인생에 오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이 이아라라라리 아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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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의 양은 성에 불러 태워져서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님 부사수 예수 권수라 명하노 아라바이 아라바이
여러분 여러분을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깨끗한 주님 앞에 의인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육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또한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주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흑암 세력을 또한 쫓아주며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는 우리 홍혜선 선교사님 주님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하통 하나님과 통하는 클래스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본인 혼자 읽을 때도 그렇게 주님이 읽으면서 성경을 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주님 여기에서 뭘 원하시는지 뭘 주시기 원하시는지 귀를 들어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실 때도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계속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읽는 거에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 이걸 통해서 말씀하실 그 내용 주님 앞에 귀를 열어놓으시고 성경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귀는 또 열어놓고 들으시면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이뤄서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얘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는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며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소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가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어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23번째 간증집회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하셨는데 보통 간증집회 할 때 배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또 간증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저만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반가운 우리 분들이 계신데 또 청주의 박재수사님 반갑습니다. 기도했었었는데요. 항상 또 중보 기도 올리고요. 오늘도 박형제님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선교 영화 제작했을 때 박형제님도 좀 같이 출연했으면 했었었는데 그때 출연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또 우리 제작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우리 박형제님도 출연하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37장 주셨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뭐예요?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는 그죠? 형들의 질투를 인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지금 부분인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우리 잠깐 주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를 잠깐 하고 그리고 간증집회를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될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오늘 창세기 37장의 이 이야기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들어보는 기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아랍아 연마 아랍아 샹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배우노니 우리 모두 영원님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말씨들은 성령의 불로 터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순간과 승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배우노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쇼코르바 오뜻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며 우리의 오쇼코르바 오쇼쇼 부족함이 또한 치유되고 예라 하라바 오쇼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말씨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승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안의 영과 걱정의 영과 근심의 영과 오사카라바 오토또 종교의 영향과 예라가라바 오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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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름의 영과 아인나가라바 오쇼쇼 주님과 연합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말씨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으로 승명하느라 홀로비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자비와 영광을 받아주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소서 이 할아버지 성령이 여우소서 저희들의 불안함과 걱정됨과 이 알라비오리 저희들의 종교성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 올로이오이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영적인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잠깐 무릎 꿇으러 가십니다 오라비오리오리오리오리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흑암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오늘의 말씀과 저희들의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이올로이 올로이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나 이유로 주님 곁에 간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한 번도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루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러한 커다란 특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한 비하하거나 그들을 굉장히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혀와 저희들의 더러운 마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더러운 죄성을 저희들이 지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37장이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하시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오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 홍해선 선교사를 단에 세워주심에 감사나이다. 저의 입과 혀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진리와 영으로 주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배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단에 쓸 때 주님께서 이제 저희를 이제 만나 주시거든요. 저희들은 깊게 기도를 해야 돼요. 깊게 묵상을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삼청천을 보았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즉 한국말로 쉽게 하면은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입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희가 주님하고 깊게 만나고 주님 어떤 이야기를 우리 글로벌 처치 양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야 하나요?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주시는데 오늘은 몇 개만 주시고 별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보고 오늘은 배목사님이 그죠? 살기어나 간증하지 않고 저만 하라 그러셔놓고 이게 조금 주시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주셔야지 했더니 아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입술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간증을 해야 되는지 담아주겠다고 마치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을 때 그때처럼 예수님한테 의지해서 그저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내가 하라는 말들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만약에 아직 화해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받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았어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주님 옛날에 아마무게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합니다. 일단은 해요 우리가 그죠? 머리로 그런 입술로 해. 아마무게 네. 또 어젯밤에 남편이 저를 괴롭혔는데 어젯밤에 제 아내가 어젯밤에 또 제 아들이 딸이 또 어젯밤에 우리 엄마 아빠가 누가 회사에 누가 또 거래하는 누가 사람이 이랬는데 용서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용서를 했을까를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들을 용서했는 날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이때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배라 그랬죠? We worship Lord, 그죠? With our lives.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으로 인생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worship,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지금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고 끝나서 나 예배했어 난 됐고 이제 주님하고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또 누구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또 육적인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죄짓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매 순간순간에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같으시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본체가 같으시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뭐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foreshadow 그림자로 뭘 보여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제사장 앞에 데려가서 나 도둑질했습니다. 나 누구 미워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무슨 나 간음죄졌습니다.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제사장이 원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안 죽이고 대신 양을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죄를 이 전가를 시키는 거야. 얘한테 어? 얘가 저 대신 죽는 거야. 속죄양으로. 그리고 그 양을 탁 찔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걸 각을 떠서 태워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죄는 원래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려줌으로써 대신 죽어주는 거야. 이 동물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대신 짊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히신 뒤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거예요.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서 모두 죄를 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옳고 저게 옳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게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른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져요.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이럴 거야. 아마무에는 이런 죄를 졌어. 아마무에는 이런 죄를 졌어. 나는 옛날에 이런 죄를 졌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죠? 그죠? 배반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배반한 거거든요. 쫓겨났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생활. 아주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많이 싸웠겠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왜? 에덴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동산 안에 즉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게 그득그득 다 있어요. 다 그냥 공짜로 다 먹고 편히 있어도 돼. 근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시하고 엉겅퀴가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카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캐톨릭 천주교회까지잖아요. 그 집안이 캐톨릭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미사 가고 예배를 이제 미사라 그러거든요. 열심히 미사 가고 신부님 강론 듣고 기도도 엄청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목소리가 낭낭해서 이렇게 그 뭐 제1독서 제2독서 성경 읽는 게 있거든요. 그 신부님 강론 전에 그거 하는 것도 항상 하고 성가대도 항상 하고 해도 내 인생에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리잖아요. 성당 막 예배 가려고 막 가는데 지름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다가 사기를 당해서 꽈당했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디 조금 덜 좋은 동네지 아무래도 갔는데 그 성당을 빨리 가려면 그 소위 사창가 그 언니들이 막 야기 옷 입고 막 담배 피면서 빨간 이런 조명 안에 남자들에게 유혹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언니들이 있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 나이에 거기를 지나와서 성당을 가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성당에 갔더니 자꾸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야한 생각이 막 든다 그랬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어 왜 이런 생각 들지? 내가 야한 거 본 것도 아니고 애기 때 나이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제가 사창가를 지나서 성당 오면서 그 사창가에 있는 그래서 음란의 악령들이 나랑 쫓아온 거야 성당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음란의 악령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이 세상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인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계속 야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엄마 아빠를 싸우게 하는 이간질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설명하노라. 왜 지옥으로 보내느냐?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음이니라. 사탄마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탄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공격받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막 서로 싸우게 됐어. 그러면 이간질 지킨다는 거죠. 이간질, 싸움의 악령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나와 내 친구의 사이를 공격하는 이간질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와서 그것을 명하노라. 왠지 내가 자꾸 우울해져. 내가 자꾸 우울해지고 막 죽고 싶어. 그 우울증 악령, 자살의 악령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의 악령과 자살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전도를 보내셨어. 전도를 보내신 게 뭐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라.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서 이제 예수님한테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정말로요 쫓겨나가더라고요. 신기해서 7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70명만, 2000년 전에 그 70명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형제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베드로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70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들 내쫓는 그 권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보혈이 아직까지도 효력이 있을까? 단 한 번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하와하고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예로서 그 죄를 진 것,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그 후예기 때문에 타락해서 태어났어요. 그럼 단 한 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사건에 단 한 번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분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영원하신 분의 그 영원한 보혈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효력이 있어요.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딱 나 어제 밥 먹었어. 오늘도 밥 먹어야 되죠. 딱 어제 했고 오늘 해야 돼. 그런 과거형으로 끝나는 일시적인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한 시간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2000년에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오늘날에도 내일도 미래에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영원히 효력이 있으니까 또 죄를 짓지 뭐. 그건 아니죠. 그죠? 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의 그죠? 은사에 참여한 바 되고 그죠?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타락할 수 없나니 왜?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음란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이걸 안 가르쳐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했어도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응?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 악령들이 나와 내 인생과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공격할 때 그거를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공격하는 악령을 못 찌르면 돼요. 내가 자꾸 만약에 누가 미워져. 그냥
싫고 미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미움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그죠? 자꾸 내가 음란한 죄를 짓고 싶어. 막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여자들 남자들 만나서 막 성관계를 갖고 싶어. 뭐라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음란의 악령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꾸 중독적으로 내가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중독의 악령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진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악령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약에 누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계속 과거 집착이 되면서 용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용서하는데 방해로 미움의 악령과 과거 집착의 악령은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거 해도 안 없어지는데요. 계속 내가 공격받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한국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미국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장 21절에 어떤 종류의 귀신들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떠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뭐예요?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사탄마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세요. 회개는 무엇이냐?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건데 물론 우리가 또 지울 수 있죠. 그죠? 하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나의 죄성과 계속해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죄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 4장 6절. 너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막 회개 기도할 때 배목사님도 저도 성령의 옷이 없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랬죠? 성령님은 계속 충만 받을 수 있죠? 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의 명령을 순종도 안 하고 내 맘대로 계속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 성령이 떠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치? 자, 주님이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시냐면 너희들은 인생에서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너희들을 슬프게 하고 누군가가 너희들을 배반하고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함부로 하고 등에 칼을 꽂고 누군가 너희들을 멸시하고 누군가 너희들한테 중상모략을 하고 이랬을 때 그 부분만을 탁 도려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이랬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너희들은 그 부분만을 오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들은 그래왔죠? 아, 막내는 그때 이랬어. 엄마가 나한테 항상 난 안 예뻐해주고 우리 여동생만 예뻐해줬어. 우리 오빠만 예뻐해줬어. 우리 형만 잘해줬어. 나한테는 이거 안 주고 언니 오빠들 형들한테만 누나들한테만 이런 거 줬었어. 뭐 이런 거 꼭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때 내가 그 몇 학년 때 나 중학교 때 그 선생님 나 평생 잊을 수 없어. 나 반 친구들 앞에서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나한테 머리를 탁 때렸었어. 나 그거 평생 못 잊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뭔지 알아? 아유 간증 집회인데 선교사님 선교사님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것 같아 지금 표정들이요. 우리는 인생에서 누가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거를 도려내서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한 너희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아픈 기억의 사건들을 너희들의 인생에 쓴다.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커다란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대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Two kinds of benefits. 두 가지의 이익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구나. 내가 엄마 아빠를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죄성이 있었네. 그 죄성을 알게 되고 뭐 나중에 알 수도 있고 그 순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그 무시무시한 죄성, 그 죄를 통해서 뭔가 당한 사람이 있죠. 피해받은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어마무게가 잘못한 거가 있죠. 그러면 그 피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커다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표에 그 사건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런 죄성이 있군요 알고 그걸 우리는 기도로, 중보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아빠가 막 이뻐하니까 채색 옷이 비쌌다 그러자 채색 옷 비싼 거 입혀주고, 왜? 이스라엘, 즉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다른 형들은 그 레아의 자식이고 또 레아의 하녀의 자식도 있고, 그죠? 또 라헬의, 그죠? 하녀의 자식도 있지만 제일 사랑했던 건 라헬인데, 라헬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낳고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일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질투를 했었죠, 그죠? 요셉만 이뻐하니까. 형들 안에 있는 질투심, 오히려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인격이 된 사람들이었다면 형들이, 아유 요셉은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고 죽어서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울까? 아 요셉은 안 됐어, 엄마가 없잖아, 우리가 요셉을 잘해주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인 아빠가 요셉을 이뻐하는 거를 질투했단 말이야. 질투라는 그 죄성이, 질투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너가 그냥 쳐 죽여버리죠? 나와 불러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질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 그것은 악한 데서 오는 마음이에요. 3, 4일 전에 주님께서 단체 이날링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날 흥안 꺾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운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때 단체 이너힐링 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비교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원래 상처, 우리가 비교를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비교를 하면서 상처를 우리는 인생에서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들 중에 다 이쁘지만 특히 바로 위 언니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 언니는 뭐 한국에 있는 유명한 탤런트들 저리 가라로 생겼어요. 이쁘고 막 우아하고 아주 그냥 매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언니도 신앙심이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저는 보기 하얗게 얼굴도 피부도 뽀얗고 그랬지만 언니가 워낙에 이쁘니까 둘이 엄마가 저랑 언니를 이렇게 옷을 똑같은 거 입히잖아요. 왜? 딸들이니까. 그럼 언니랑 저를 이쁜 거 똑같은 걸 딱 입힌다? 까만 거에 까만 수박씨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옷이 수박 옷이야. 끈은 또 초록색. 아니, 이쁜 엄마가 저희를 항상 이쁘게 입혔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둘이 엄마 따라서 가잖아요. 똑같은 원피스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언니한테 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얘가 제일 이뻐요. 딸 중에서 제일 이뻐요. 엄마 이제 기분 좋은 거지. 근데 언니가 좀 성격이 좀 특이했나 봐요. 어렸을 때 하도 이쁘다 그래서 그런 건지 엄마가 옛날에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요즘은 리얼타라 그러죠. 옛날엔 한국에서 복덕방이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만약에 집을 보러, 뭘 보러 투자를 하러 이제 언니 데리고 복덕방에 가잖아요. 그 언니가 그랬대. 그 이쁘다는 언니가,
야, 너는 이게 촌눈치는 넥타이를 촌스러운 걸 맸니? 그 어린 내가. 응? 10살도 안 되는 애가. 야, 나는 촌눈치는 그 넥타이가 그게 뭐냐? 막 이러고, 언니가 좀 약간 글자인 성격 조금 있었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언니는 항상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비교를 받았었어요. 어디를 봐도 언니가 이쁘다 그러는 거야. 나는 이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언니가 워낙 이쁘니까 난 뭐 이쁘다고 안 하고 언니 아우 얘는 영화배우 탤런트 나중에 커서 해야 되겠네 너무 이쁘다 아우 이뻐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제 방학이라 해서 갔어요 어? 갔더니 엄마가 엄마 친구랑 누구 있는데 어 우리 딸들 중에 우리 넷째가 이쁘고 또 누가 이쁘고 막 이래요 근데 엄마가 어 얘는 못생겼어 이러는 거야 어, 저 홍혜선이 어, 얘는 못났어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처로 되면서 어떻게 돼요? 비교를 당한 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 내가 언니를 미워하진 않죠 언니 이쁜데 어떻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어쩔까 이쁘게 태어났는데 비교를 우리는 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내 자존감이 조금씩 낮아지거나 내 자존감에 뭐예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또 이럴 수 있죠. 오늘은 그러면 내 간증 위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내 간증을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바짝바짝 거리면서 그냥 사랑의 눈으로 나를 쳐다봐. 제 간증 위주로만 할게요. 저도 어렸을 때 몇 학년까지는 공부를 그래도 꽤 잘했었는데 물론 뭐 나중에야 뭐 좀 인생에서 정신 차리면서 공부해서 뭐 그래도 뭐 엄마를 위해서 미국에서 좀 좋은 대학도 가고 뭐 대학원도 하고 했지만 그렇다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언니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었거든요. 둘째 언니는 막 전교 1등한 언니였어요. 그러면 엄마가 맨날 우리가 한번 과장했잖아 경제적으로 엄마 아빠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훨씬 안 좋은 데서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눈으로 볼 때. 근데 엄마는 맨날 천원아치 순대, 그때는 순대가 천원아치야. 요만한 하얀 봉투에 드는 순대를 아무개야 하면서 둘째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면서 순대를 언니만 사다 주는 거야. 언니만. 뭐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그때는 엄마가 떵떵거리게 잘 살았다가 망했지? 그 옛날 몇십 년 전에 몇 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날리고 나니까 이제 엄마는 언니가 어떤 행복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행복의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응? 공부 딸이 잘하니까 그래서 언니는 막 나중에 유학할 때 장학금도 받아 교환유학생도 돼 엄마의 자존심이었던 거야. 그 언니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면 언니만 아무개 하면서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서 언니만 순대를 천원씩 사주면 언니는 또 그걸 혼자 먹어요. 어, 내가 같이 먹자 얘들아 뭐 이래야 되잖아. 아니야 공부 잘하니까 받는 거 매일 그것도 매일. 물론 이제 엄마 그거는 특별하게 너는 공부 잘하니까 해주신 거지 언니한테. 하지만 뭐 엄마가 뭐 차별 대우를 눈에 아주 띄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자식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엄마가 어느 날 제가 딱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 열쇠가 아파트 열쇠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해서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딱 편지를 써놓은 거 저한테. 혜선아 이거 김치 부친 게 먹고 공부하고 있으라. 네, 그거를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막 운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제가 한국 음식 중에서 김치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살아계신 분들 있죠? 나는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엄마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김치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구나. 그게 너무, 지금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장애우라고, 다리가 잘린 장애우라고,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른다고, 그죠? 제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사랑해드렸어야 되는데, 하지만 엄마의 임종을 지키면서 진짜 창자가 끊어져라 엄마의 구원을 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천국 가셔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당해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지금도 여러분 중에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엄마 아빠한테 얘기는 안 해도, 엄마 아빠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내 친구 앞마무게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직장이 다 그냥 게러티, 한국말로 뭐죠? 게러티? 보장이 다 돼 있어. 걔는 아빠네 회사 들어가면 돼. 걔는 아빠네 비즈니스 물량 받으면 돼. 근데 뭐 우리 집에 돈도 없고, 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여러분들이 소위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의 비교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도 그 워커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 거기서도 또 빈부차가 있는 거야. 뭐 유명한 회장 손녀들, 내 친구들은 동창이야. 뭐 걔네들은 사립 초등학교를 가는 거야. 사립 초등학교 스쿨버스 기다리면서 걔네가 막 고무줄을 해. 고무줄 하고 놀고 있어. 아주 비싼 사립학교야. 근데 우리도 워커 아파트에선 살았지만 엄마가 저나 언니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만큼은 아니었는지, 또는 관심이 없었는지, 나는 마루에서 응접실에서 이렇게 그 8층 아파트에서 8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 스쿨버스 기다리는 그 모습을. 그러면서 나는 또 부러워하는 거야. 비교에는 끝이 없는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하나님에게서,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누군가한테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흑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뭐 이러죠? 백설공주 그 이야기에서, 그죠? 당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것은 흑암에서 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영란이가 좋았더라. 보기에 희수기가 좋았더라. 보기에 태수기가 좋았더라. 보기에 지화가 좋았더라. 보기에 범철이가 좋았더라. 보기에 화성이가 좋았더라. 보기에 미양이가 좋았더라. 보기에 재하가 좋았더라. 수민이가 재하로 이름 바꿨다고 소문해놨습니다. 또 보기에 은희가 좋았더라. 또 보기에 경옥이가 좋았더라. 그죠? 보기에 광화가 이뻤더라. 응? 보기에 지연이가 이뻤더라. 보기에 명선이가 이뻤더라. 보기에 형심이가 이뻤더라. 보기에 혜란이가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했거든요. 우리 각자 각자는 각자 각자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도 있고 내면적으로 있고,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한 가지로 자꾸 몰아가죠. 돈이 많으면 잘났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자꾸 가치관을 계속 그렇게 심어줘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하나 사탄이 뭘 갖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가게 해요?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해요? 유명해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유명합니다.
스포츠에서 뭘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또 뭐라 그래? 1년에 연봉이 얼마입니다. 아무아무개 선수는. 그죠? 아무아무개 영화배우가 어떤 영화를 찍는데 얼마를 받았습니다. 계속 비교를 해댑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교되는 것을 보고 사는 것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듣고 매일 봐요. 매일 세뇌가 돼요. 여기 세뇌가. 돈이 많이 벌어야 잘 나가는 거야. 더 이쁘고 잘생겨고 더 요즘은 또 젊은이들 뭐라 그래? 아 요즘은 남들보다 더 섹시하게 생겨야 잘 나가는 인생이야. 어? 남들보다 유명해야 잘 나가. 이렇게 아예 그건 사탄의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즉 하늘과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됐다 그랬죠? 지구상은 그죠? 또 우리는 죽고 나서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죠? 내세가 있다 그랬죠?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 내세와 연결이 돼 있죠? 지금의 인생은 내세의 경제에 투자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 즉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과 함께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기서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잘 나가는 사람. 또 뭐예요? 내세 경제를 사는 사람. 또 하나 뭐예요?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딱 그 못된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고 그것만 도려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을 전체적인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는 그 부분을 볼 줄 알면서 어떻게 돼요?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오는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희락 기뻐할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용서할 줄 알고 또 뭐예요?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유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죽고 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지키고 있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자, 천국으로 갈 사람들 손을 반짝반짝 해보세요. 천국으로 갈 사람들. 자, 아니 나는 싫다. 나는 천국 말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지키고 있는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난 지옥 가고 싶어. 난 천국 싶어. 아니죠? 다 반짝반짝이죠? 천국이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 천국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요셉은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주님 그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 아이는 얼마나 요셉을 질투했나. 오히려 요셉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엄마도 없는데 질투했던, 아빠가 사랑해준다고 질투했던 자기들의 죄성을 보는 사건이요. 그들이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죠? 또 하나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만나고. 그죠? 보디발이 하는 일을 또 배우고. 그죠? 또,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아내한테 그죠? 그런 가늠적인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던데 그죠? 오히려 보디발 아내가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고 유혹해놓고서 매일매일 요셉이 거절했다고 해서 거짓말로 요셉의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해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거기서의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죄성, 음란한 그 죄성이 드러나는, 그죠? 현장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으로, 정치인들이 잡혀가는 감옥으로 가게 돼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빵 관장, 술 관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애굽의 뭐예요? 총리가 되는 길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쓰라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 같은 경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뭐 잘 살다가 경제적 잘 살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갑자기 훨씬 그죠? 전보다는 훨씬 못한 곳으로 가서 살면서 불편했을지 모르나 그때 저는 엄마랑 열심히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때 막 그냥 그때 엄마랑 같이 성당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하하하하 웃으실 수 있는 사건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죠? 많은 돈이 없어져서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게 됐으니 그것은 훌륭한 사건인 것이에요. 고통의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저절로 그야말로 먹을 게 나와요.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사탄은 자꾸 네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알아서 하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라는 거야. 그게 뱀의 속삭인 거죠. 하와하고 아담한테.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 되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 이게 옳고 나쁜 걸 내가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돼?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눈이 어떻게 됐어? 영적인 눈이 까만 눈이 돼요. 오히려. 주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를 더 찾았어야 됐으며 나는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아빠한테 사랑을 형들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때 약간 자랑하는 거, 약간 우쭐대는 그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것도 내려놨었어야 되고 그죠? 그 감옥소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가평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지고 그죠?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겼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생겼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극장에 가서 티켓 얼마 주세요? 얼마 전에 얼음 몇 명 주세요? 티켓 살 때 그 몇 표 서 있는 사람을 나한테 표를 주는 그냥 기계 같은 존재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나한테 밥을 갖다 주고 테이블 청소해주는 그 아가씨, 그 남자한테 웨이터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한테 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느냐. 그리고 막 신경을 내서 여기 지금 언제가 주문한 게 언제 되게 안 좋아요 이러고 그럼 화내죠. 또 우리가 전화할 때 어디 고객센터나 어디 전화할 때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늦어요. 아니 지금 파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이 의자에 이 손잡이가 없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거.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는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는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전화받는 기계로 대했는가? 엄마, 아빠 왜 돈 안 줘? 내 친구들은 다 친구들이 엄마 아빠 다 학비를 대주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학비를 안 대줘? 나보고 좀 알바하라는 거야? 엄마 아빠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감사한 존재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한테 돈을 따박따박 줘야 되는 그런 도구로 받는 거야. 그죠? 아,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여자가 돼가지고, 어?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내 복이 없다고 그러던데, 어? 남들은 내 아버지 동창은 아주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아줌마 이러면서 아줌마 부리면서 사는데, 나는 이거 뭐야, 몇십 년을 일만 해야 돼. 내가 미쳤지, 미쳤지. 저 남자가 왜 결혼했어? 남편을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보는가? 사람으로 보는가? 그러면 사람으로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당연히 아내가 밥을 줘야지. 왜 밥을 안 줘? 밥을 안 차려주는 거야? 돈장치기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 밥을 안 차려줘. 내가 아내를 밥을 차려다 바치는 도구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나와 한 몸이 된, 그죠? 한 몸이 된 뭐예요? 사람으로 받는가? 야, 내 친구 딸은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해갖고 장학생이고, 걔는 그냥 유명한, 어? 어디 회사 취직해가지고, 야, 보너스를 얼마 받아서 그걸로, 야, 해외여행, 지금 백신 안 맞아도 갈 수 있는 그리스로, 야, 해외여행 보내줬대더라. 너는 뭐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친구들의 딸이나 아들들을 비교해가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만 하는, 물질적으로 뭔가 엄마 아빠한테 바쳐야 되는 그런 도구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힘들 때도 힘 있고, 우울한 악령의 공격도 받고, 인생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들과 딸을 생각했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셉의 감옥에서 그 임금이, 애굽의, 그죠? 왕이 꾼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것을 술관장 빵관장한테 요셉이 그들이 꿨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그 꿈 해몽한 대로 술관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죠? 애굽의 왕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술관장이.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무당들이, 그죠? 아무도 그거를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한테 꿈 해몽을 시켰더니, 꿈 해몽을 했더니, 애굽의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는 그런 거친 일이 꼭 필요한 거야. 옵션이 아니라 맨다토리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필수.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홈처치를 세우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매니저와 사람들이 배목사님하고 저한테 함부로 대했고, 그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서 이사를 했죠?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글로벌 홈처치 주님이 세월을 세웠죠? 그 거친 일이 없었으면 글로벌 홈처치를 세울 수 없었고, 여러분들을 모두 장학생으로 대우해서 글로벌 홈처치 전도자 과정을, 그죠?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 거친 일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암호아무개가 갖고 있는 그 흑암이 드러나면서, 뭐 그들은 그들도 놀랬겠지. 어, 나한테 이런 흑암이 있나? 그런 흑암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로 이사와서 글로벌 홈처치를 세워야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요셉과 같이 또는 저희와 같이 어떤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어떤 일들이 있던 걸 그것만 도려내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못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자를 통한 자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뜻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거친 일들 또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밑바탕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했고 물론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잘못했고 물론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지만 그 사건을 그것만 도려내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거칠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욥의 자식들도 데리고 가세요. 그죠? 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고 저들이 죄를 지을까봐 겁내하고 겁나서 두려워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제 소리 잘 들리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제 소리 다 들려요? 오케이. 하나님은 욥의 자식들을 데려가서라도 욥의 안에 있는 흑암도 알게 하시고 왜? 오라 내가 두려웠던 일들이 일어났는 일을 하잖아요. 병도 그죠? 생기고 재산도 다 날리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그러나 뭐예요?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서 죄를 짓고 힘들었으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나님 안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인생을 하나님 그래 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 라고 저기 구석에다가 인생의 구석에다가 밀어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고 원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요셉이 겪은 이 많은 일들을 그걸 도련해서 보고 그들을 용서 못하고 나는 용서 못해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흑암이 드러났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인생을 다 같이 따라서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는 뭐 교통사고 당해서 어떻게 돼서 저주를 받았는데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과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짝을 이룬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간증 집회 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걸 꼭 얘기하고 싶으시대요. 나는 요나가 태양빛을 요나의 태양빛을 가려준 박넝커를 갉아먹은 벌레 한 마리 그죠? 박넝커를 갉아먹어서 아우 진짜 너무 덥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밤새 알았던 박넝풀도 없어진 게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내가 니느웨에 그죠? 사람들과 동물들을 12만 명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죠?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위해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물이 됐든 벌레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그들의 죄성도 써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성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가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요. 왜? 내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현장이 없으면. 그죠? 형들한테는 요셉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걸 몰라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런 질투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살면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 내 죄성을 알게 돼요. 아니면 몰라요. 계속 나는 괜찮은 사람 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또 형들의 그 죄성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쓰셔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지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죄성을 통해서 이용하셔서 그녀가 죄를 졌지만 그걸 통해서 감옥에 보내셔서 감옥에서 술관장을 만나서 결국엔 애굽의 왕까지 만나게 하는 통로로 쓰셨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이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성이 드러나서 너희들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지으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느냐. 그래, 죄를 지면 고통을 받고 죄를 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죄를 다시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에서 작고 큰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너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텐데 그 수많은 사건들을 송두리째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을 신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요셉을 판 형들 또는 보디발의 아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부분만 도려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아픈 사건들 또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아픈 사건들 또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함부로 했던 불공평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죠. 버릴 게 없어요.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우리 베드로 책 읽어보신 분 알지만 베드로가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다른 사람 정죄 쉽게 안 하고 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쓰시니까 나만 왜 이래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책 또 우리 책이 나왔죠. 예, 읽어보신 분들 이제 독후 많이 쓰시고 아주 참 진짜 진심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하시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책 또 전도용으로 쓰시기 원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한 문서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사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사기 저희가 다 장학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전도자들이 들어오게 조금씩 이제 좀 이제 하나님이 퀄리티를 좀 있게 하게 하시려고 다음 그 자격 요건은 백여 집단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 메시지를 선도로 한 6개월 이상 듣고 따라온 사람들 인터넷 가족으로 6개월 이상은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때가 급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처음에 들을 땐 잘 한국말인데 잘 안 들려요.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 투, 쓰리. 서론, 본론, 원, 투, 쓰리. 결론 딱 내면은, 이해가 됐어. 은혜 받았어. 하겠는데, 이게 영적인 메시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내가 한국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 또 이번 주에 또 내가 너무 혼적으로 살았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시달려요. 괜찮아요. 과정이라는 거. 또 육신에 나오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이 시달리는 거예요. 육이 강하던, 육이 피곤하던, 혼이 강하던 영적인 메시지 처음엔 안 들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저 이제 글로벌 홈처치 예배나 이런 영상 메시지를 듣고 진짜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뭔가 자꾸 듣는데 알아듣지 못해도 참 마음을 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면 나도 전도자로서 좀 훈련받고 싶다 마음을 주시든지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혜선 선교사님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하셔서 복음 전도자 사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친구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인터뷰 후에 복음 전도자님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액 장학금 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과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 있고요.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내가 잘된 만큼 이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문제고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진짜 어디에도 답이 없고 불안하고 돈은 다 있어도 힘들어요. 많이 배워도 답이 없어요. 인생.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시달린 만큼 이 복음 메시지는요 들리기 시작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오해했던 부분이 풀리기 시작해요. 거친 일들 이런 부분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거 이 거친 일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좀 가까이 오라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면 사단한테 속고 같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영적인 눈을 길러드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샘플로 세워주세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샘플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잘 하나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최고의 신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높이 들어주세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우리는 뭐 일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무익한 종인데도 주님의 영광을 나눠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복음 전도자 3기 분들 이제 시험 과정에 있는데 잘 보시고 계시고 이제 4기 또 원하시는 분들 인터넷 가족들 듣다가 이 메시지 듣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사인 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다른 분들 주세요.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성만찬 코이노니아로 모여서 저희가 예수님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생방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또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나님 쓰셨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런 거친 일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막 답답하고 막히고 저주와 같은 일들이지만 그걸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무리 둘러봐도 답답한 구덩이와 같고 감옥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하시는 요셉처럼 좀 우리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선택받은 그 사람으로 이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진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우리들을 써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크게 보며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글로벌 주치 성도님들과 복음 전도자님들과 인터넷 함께 예배드리는 인터넷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눈을